일어나기 싫어. 학교 가기 싫다. 비키야, 일어나. 학교 가기 싫은데. 비키야, 일어나. 학교 늦어. 엄마, 나 학교 가기 싫어. 뭐? 학교 가기 싫어. 엄마도 일 가기 싫어. 진짜 가기 싫어. 가기 싫고 좋고를 떠나서 학교는 그냥 가는 거야, 무작정. 학생이 학교를 가야지. 엄마 일 가기 싫어서 일 안 가. 그렇게 책임감 없는 짓이 어딨어. 갑자기 배도 아프고 입병이 나서. 갑자기 입병 났어? 너무 고통스러워. 그리고 손톱이 너무 아파. 손톱이 뭐? 얘가 진짜 빨리 못 일어나? 다녀오겠습니다. 가기 싫다. 그래도 가야 된다. 야, 오비키, 너 학교 안 가? 오늘 온라인 수업인데? 오늘 온라인 수업이라고? 오늘 화요일이야. 화요일이야? 난 또 오늘 수요일인 줄 알았네. 얘가 진짜 빨리 준비하고 가야지. 실패. 네, 여보세요? 네, 선생님. 네, 잘 지내셨죠? 다름이 아니라 우리 비키가 아파서요. 오늘 학교를 못 갈 것 같아요. 네. 죄송합니다.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리오나, 학교 가야지. 응? 리오나, 학교 가야지. 일어나자. 어머, 얘 좀 봐. 얘, 리오나. 리오나? 얘가 왜 이렇게 안 일어나? 이래도 안 일어날 거야, 우리 리오니? 얘, 학교 가야지. 학교 가기 싫은데. 가 아니라 너무 가고 싶다. 친구들도 만나고. 하하하하. 뭐? 학교를 가지 말자고? 학교 가기 너무 싫어. 야, 그래도 안 가면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하실 거고 또 엄마한테 엄청 혼날 거잖아. 몰라. 수업 듣기 싫어. 엄청 지겹잖아. 아유, 그래도 가야지.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래? 떡볶이? 내가 살게. 우와, 너가 산다고? 그럼 학교 끝나고 가자. 학교 끝나고는 내가 안 사. 지금 가면 내가 살게. 와, 그래도 떡볶이 먹고 가면 학교 늦을 건데. 가자. 두 개. 맛있다. 우리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난다. 진짜 조금 무섭다. 땡땡이라니. 너 진짜 갑자기 왜 그러냐? 몰라. 야, 근데 학교 안 가니까 심장이 좀 두근두근 하지 않냐? 엄청 혼날 것 같아. 심장이 두근두근해. 우리 이거 먹고 빨리 들어가자. 엄마가. 어떡해. 벌써 엄마가 아신 거 아니야? 학교 안 간 거? 와, 나 큰일 났어. 계속 전화 안 받을 거야? 어떡해. 나 전화 못 받아. 그래도 전화 받아. 안 받으면 더 화나실걸? 여보세요? 어머, 얘 비키야. 얘 비키야, 너 어디야? 나? 나 지금 학교 앞 떡볶이집. 뭐라고? 거기서 떡볶이 먹고 있어? 학교 가기 싫어서? 왜 가기 싫어? 학교 끝나고 학원도 가야 되고 너무 피곤하고. 나는 아이돌이 되고 싶은데 학교랑 아이돌이랑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서. 너 연습생 그거 하기 전에 엄마랑 약속했잖아. 응?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거 하는 거라고 했어, 안 했어? 그렇긴 한데 막상 생각해보니까. 이따 집에 오면 얘기해. 뭐라 하셔?
아, 난 망했어. 아. 아휴. 다녔습니다. 어, 왔니? 아, 오늘도 많이 힘들었다. 학교에서 배운 거 복습해야지. 웬일이야? 복습을 다 하고. 아, 이거 학교에서 배운 건데. 아유, 정말 우리 리언이가 복습을 다 하네. 학교 수업하느냐고 많이 힘들었지? 어, 뭐 매일 하는 공부. 아이고. 아, 네, 여보세요? 어머, 선생님. 리온이가요? 아니야, 안 돼. 네네, 아유, 죄송합니다. 제가 리온이랑 얘기해 볼게요. 네. 아니야. 네네, 알겠습니다. 네, 들어가세요. 아니야. 뭐, 오리온? 학교에서 배운 걸 복습해? 야, 오리온! 아, 잘못했어요. 너 이리 안 와, 오리온? 아유. 깜짝이야. 근데 너는 누구야? 나? 비키. 나도 비키인데. 맛있어? 어. 왜 요즘 꿈에 자주 나와?